정부의 오락가락 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에 나선 세입자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전세 대출 중단 우려는 줄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 중단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임차인들은 대출이 나올지 또 얼마가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떨어도 잘 안 돼요, 대출. 보통 80%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 80% 한도 잘 안 나오고 70% 나오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대출 상황을 몰라 매물을 전세와 반전세로 모두 올려야 하는 상황. 갑작스러운 전세 대출 제한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선회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금을 날리는 등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의 방향성이 단기에 크게 바뀐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다시 규제가 강화될지 모르니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전세대출 총량관리 배제 조치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출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대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서민 등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란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이 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